자,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5화 행정법 공부법 1탄 되겠습니다. 선택 과목에서 또 가장 많이 수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행정법 이론 과정과 기출문제집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. 일단 행정법 이론, 올인원 강의나 뭐 기본 심화 단과라고도 하는데 요 이론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. 예, 법대를 나오셨어도 이론 과정은 또 들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1순위로 써니 행정법 가장 많이 들으세요. 기본 심화 이론 과정 박준철 선생님 거 강의 추천을 하고요. 요게 좀 많을 수 있어요. 분량이 제가 볼 때는 뭐 다섯 과목 중에서 다른 선택 과목 뭐 회계학보다는 조금 이론 과정이 적을 텐데 애지가나 뭐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요 일반 행정 다섯 과목으로 봤을 때는 행정법이 이론 과정 수업 시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거는 이제 보통 100시간 정도 수업하세요. 100시간 아직 종강을 안 하셨는데 9월 말쯤에 종강하실 것 같고 요 수업 좀 길더라도 예, 판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요거 써니 행정법 이론 과정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이게 좀 안 맞는다 나한테 그러면 저는 김종석 선생님 추천드립니다. 저는 두 개 다 들어봤는데 김종석 선생님도 올인원 강의 괜찮아요. 제가 왜 추천하는지 이따가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써니 행정법 기본서예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일단 행정법 이제 기본서가 이렇게 이론 설명도 되어 있고 판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OX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OX로 판단이 되도록 이런 양날개에 실어놨어요. 그래서 애지간한 기출문제집에 있는 이런 선지들을 다 실어놨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굵은 글씨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강의 듣고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복습을 하시고 OX를 풀어보세요.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OX가 풀리면요 요런 본문에 있는 일반 문장들은 굳이 안 읽어도 된다.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시험 포인트고 수업 듣고 굵은 글씨나 밑줄 복습했을 때 OX가 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안 풀리면은 본문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뭐 필수 개념 확인, 이게 중요한 단어들 개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맞는 문장인지 또 틀린 문장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점검을 하게 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복습 시간이 된다면은 뭐 요것까지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시간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요 OX만이라도 잘 점검하고 이렇게 복습을 이런 과정 듣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김종석 선생님 기본서인데요. 요거를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. 똑같이 OX 날개 있고 단답형 문제나 그 다음에 본문 써 있는데 아까 봤던 기출문제집이랑 다르게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장이 써 있으면요 굳이 안 봐도 돼요. 왜 안 봐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. 안 중요한 거예요. 지금 학설들 역시 안 중요하죠. 근데 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기출표시가 문장마다 다 되어 있어요. 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행정학 교재도 신용환 선생님도 이번 개정판에 이렇게 기본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. 이거 벌써 네 번이나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출표시가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도 강약을 살려서 복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건 두 번밖에 안 나왔네요. 근데 요 판례는 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러면은 굳이 안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두 번밖에 안 나왔고 근데 요 판례 보세요. 지금 기출 많이 됐죠. 그러니까 요거 1순위로 복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역시 OX 풀면 된다. 그래서 기본서에 이렇게 강약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복습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굳이 안 읽었거든요.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. 이것도 굳이 안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기출 표시된 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종석 선생님 기본서도 추천을 드립니다. 기출문제 5회독 역시 이것도 한국사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은 혼자 풀어야 판례 뭐 하자 승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처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섯 번은 최소 봐야 됩니다. 저는 기출문제집 박준철 선생님 거 추천드리는데요. 뭐 기본서와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페이지도 적시를 해놓았고 여기 잘 안 보이네. 여기 보세요. 기본서 페이지 적시를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빈출 표시랑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중하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판례 있죠. 요 보기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
이렇게 여러 번 나왔어요. 사회복지직에도 나왔고, 국가직에도 나왔고, 이런 식으로 다른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 다시 한번 OX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에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은, 여기도 많이 세번 나왔고, 요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인데, 여기서는 또 맞게 해놨죠. 서울시 7급에서는.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은 또 복습을 할수 있어서, 기본서 복습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집 과정에서 저절로 반복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2번이나 사실 4번 되게 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도 보지 말아라. 예, 안 중요하니까. 그리고 중요한 건 1번, 3번이다.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박준철 선생님 기출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. 이것도 범위 설정이 중요해요. 계속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행정법 전체가 또 집합 개념에서 유라고 할게요. 전범위 행정법. 그러면요, 아까 보기에서 이런 지문 있죠. 2번이나 4번 같은 지문, 이런 것들은요, 여기에 해당해요. 여기 정말 나와도 안 중요하고, 합격생들도 요거 알아서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운으로 맞췄거나 아니면 틀려도 되는데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점수를 맞게 해주는 그런 이상한 지문들. 그 다음에 여기가 올인원 강의. 여기에는 애지간한 거 많이 다뤄주시죠. 요 흰색 범위. 근데 중요한 게요 노란색 아니죠. 여기. 여기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요, 어떻게 하다가 성립이 되냐면은, 아까 기본서 들으면서 양 날개 OX, 혹은 기본서에 한 번만 나왔다. 기출이. 그러면 이런 거예요. 한 번. 혹은 두 번. 기출 표시. 이런 거는 기출 문제집을 풀다가도 돼 있을 거고, 아까 김종석 선생님 기본서 보시면은, 이게 기출 표시가 다 본문마다 돼 있죠. 근데 그것보다 세번 이상 기출된 거. 요것부터 잡고, 요것부터 확실하게 알고, 그 다음에 여유가 돼서 범위를 좀 넓히려면 요 정도. 한 번이나 두번 기출된 거. 이런 거를 해보자. 근데 사실 요런 거는 또 역시 이론 과정과 기출 문제집 해독 과정이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단원별 모의고사나 OX 문제집,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이 범위는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. 그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효율적으로 요런데 세번 이상 나왔던 거 요거 먼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. 공부 범위를 넓히면은 지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, 스텝 1, 이론 강의 수강. 이건 뭐 공통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기출문제집 5회독. 요 회독 방법도 10화에서 제가 한국사 기출문제집 회독을 직접 해본 게 있거든요. 한국사 기출재연. 요거 참고하시면은 행정법이나 행정학 똑같습니다. 아는 지문 지워가면서 모르는 지문만 보자. 회독할 때. 그래서 요거 기출 5회독 꼭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기출 5회독 이후에 OX나 단원별 모의고사,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나머지 살 붙여가시면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3회독 이후에 100분 동안에 100문제 정도 복습하고 풀고 하는 그 정도 실력이 될 겁니다. 1, 2회독 때 저를 제일 많이 찾아오세요. 아, 모르겠다. 남북정상회담이 통칭인지 통칭이 아닌지 이런 것만 기억에 남고, 아, 뭐 어떤 거는 이게 처분인지 처분인지 아닌지, 이게 뭐 민원 제기 기간은 뭐 7일 이내 해야 되는지 10일 이내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. 두번 봐서 그래요. 다섯 번 보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 보면은 저를 안 찾아옵니다. 왜냐하면 이때 되면은 거의 한70% 이상 소화가 되고 이제 좀 감이 올 거거든요. 그래서 요 과정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Q&A 뭐 실시간 채팅이나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